안녕하세요. 달코스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요. 카누사 사랑처예요. 아이고, 저쪽에 추워서 꽃이 안 피더니 난로 앞에 오니까 이렇게 꽃이 피었어요. 목마가랬다 지금 이렇게 하나 피고요. 이런 것도 개화하려고 하고 있고요. 왁스프라워 분갈이 해놓은 거는 잘 이렇게 할착되고 있고요. 카네이션 동백은 아이고 너무 예쁘게 피고 있어요. 아이고 이렇게 잘 피고 있는가 하면은요, 아이고 요즘 정말 춥지요. 낮에도 기온이 너무 떨어져가지고요, 걱정입니다요. 사계 바람꽃도 아이고 이렇게 예쁘게 피고 있고요. 이런 건 이메리스예요. 같은 하우스 안에서도 아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요. 추워서 문 저기 입구에 있다가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왔어요. 가재발은요, 결국 그 균이 퍼져가지고 점점 더 퍼져가지고 제가 오늘 이렇게 다 뽑았습니다. 뽑고 이렇게 해서 다 정리를 했어요. 새로 꽂아주려고. 그래갖고 지금 약을 좀 쳐놨어요. 충킬도 뿌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바짝 한 이틀 정도 말린 다음에 다시 꽂아주려고요. 계속 무너져가지고 안 되네요. 이게 무릎병 그게 왔잖아요. 이렇게 발병을 하기 시작하면 안 돼요. 이게 잘라낸 거예요. 밑둥이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보세요. 이 상토에 이렇게 있으면 이런 결과가 많이 나요. 그래서 꽃송이가 맺히기 전에 사갖고 뭐 탈탈 다 털고 하면 되는데, 꽃송이가 있는 상태에서는 꽃을 다 보고 해야 되잖아요. 이런데 처음에 우리 남편이 물을 너무 많이 줘갖고 가습이 돼서 이 무릎이 왔어요. 이래서 안 돼서 지금 다 뽑았어요, 제가. 아, 이거 밑둥은 다 버렸어요. 왜냐면 균이 자꾸 퍼져서 안 돼요. 위에 것만 다 잘랐어요, 이렇게. 길이가 적당하게. 이런 식으로 잘라갖고 지금 약을 쳐놨어요. 약은 요거 충키를 좀 쳐놨어요. 이렇게 해서 충키를 뿌려서 한 이틀 정도 바짝 말란 다음에 다시 꽂을 거예요. 아이고, 참말로. 전국적으로 눈도 많이 와가지고. 아유, 화초 생활하시는데 요즘 아주 고충이 크시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이렇게 위에 있는 요런 데 거는 괜찮은데요. 한번 제 하우스 모습도 보실래요? 이게 다 얼잖아요. 이게 막 꽁꽁 얼어서 남편이 또 요걸 또 비닐을 안쪽으로 이렇게 좀 덧대줬어요, 어제. 이게 뭐다 얼어버리니까요. 물이 얼고 있어요, 이렇게. 매일같이. 지금 한 일주일째 얼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여기 좀 한번 보실래요? 하우스에서 물이 흘러내려가지고 얼음이 꽁꽁 얼어서 여기 화초에 이렇게 생겨서 다 죽었어요. 익소라도 이렇게 추워서 죽었고. 아, 익소라를 제가 이 생각을 못했어요. 이게 추위를 엄청 타는데 제가 햇볕 많이 보라고 여기에다 이렇게 뒀더니 아, 이렇게 가셨고요. 이런 것들은 좀 강해요. 베풍 등. 요런 건 괜찮은데, 어저께 막 이게 여기에서 새니까 박스를 또 이렇게 대놨네요, 남편이. 요것도 보세요. 이거. 엄청 이거 힘들게 이렇게 요 새싹이 나는데, 이게 너무 추워가지고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 강한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 샤프란, 이런 거 굉장히 강하거든요? 요런 건 괜찮은데, 추위에 약한 것들, 이렇게 다 갑니다. 이렇게 해서. 헬리오 트래프도 갔네요, 이렇게. 얼어서. 이 추위에 여기 바닥에서 이렇게 타고 들어오니까 하우스 바깥인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와중에 즐거운 소식은요, 이것 좀 보세요. 이거. 꽃대 올라와요? 후리지아요? 아, 그래서 오늘 요거 좀 꺼내고, 얼은 거좀 꺼내고, 여기를 배치를 좀 다시 하려고 이러고 있습니다. 조금 추위에 강한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좀 추위에 강하거든요? 강한 것들을 저쪽, 바깥 있는 곳으로 이렇게 좀 빼고요. 아이고 여기 국화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밖에서도 월동이 되는데 제가 분갈이를 늦게 했거나 그다음에 그 상토 용토 있죠. 거기에서 분갈이를 하지 않고 그대로 둔 것들 있죠. 그런데 그런 것들은 밖에다가 두면은 뿌리가요 다 썩어갖고 내년 봄에 그게 안 올라와요. 그래서 밖에 두지를 못하고 요런 것들 있죠. 용백 뭐 요런 것들, 홍옥 이런 것들이요. 안에다가 이렇게 두고 있어요. 요런 건 저런 거는 또 분갈이 한 지가 얼마 안돼 가지고 뿌리가 활착이 안 됐어요. 그래도
요렇게 추위에 이렇게 살짝 얼어도 지장이 없는 것들을 바깥으로 저렇게 다시 이제 재배치를 좀 해주고요. 이렇게 작년보다도 이렇게 추위가 셀 줄은 몰랐어요. 아, 작년에 이러지 않았거든요. 올해는 뭐그 영하 10도 날씨가 계속돼서 그런지 굉장히 좀 관리가 어렵네요. 저도 이렇게 어려운데 옥상에서 키우시는 분들은 이제 난방 안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굉장히 좀 어려우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고, 1월달, 12월달보다 1월달이 더 춥다는데, 1월달은 어떻게 놔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도요, 지금 12시가 다 됐잖아요. 11시 51분인데, 난로를 켜놨는데 12도밖에 안 돼요. 근데 꽃들은 10도 이상을 해줘야지 개화가 되거든요. 개화가 그렇게 쉽게 되진 않아요. 한번 이렇게 이제 개화를 한 것들은 7도 정도 이 정도 내려와도 잘 피어요. 그런데 개화가 안된 것들 있죠. 그런 거는 온도가 안 되면 안 피어요. 이거 선물 받은 지 굉장히 오래됐는데요. 두 달이 다돼 가는데 아직 꽃을 못 올려주고 있어요. 추워서 이런 것 같기도 해요. 꽃망울이를 터트렸잖아요. 이런 거는. 이런 것들은 일단 터트렸잖아요. 요건 장수면은 뭐 추위에 굉장히 적이잖아요. 그러니까 7도 이상만 되면 봄이 왔구나 하고 이렇게 튀어주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는데요. 아, 요런 것들은 이제 날씨가 너무 춥고 이러니까요. 잠을 자러 가네요. 축 처졌어요. 오늘 밤에. 볼리비안 시스 베고니아인데 저 이거 사갖고 와서 꽃한 번도 못 봤어요. 올해도 못 봤어요. 또 이렇게 이제 잠을 자러 갑니다. 얘가 이제 지상부가 다 없어질 때까지 그냥 요렇게 키우다가 이제 물을 지상부가 다 없어지면 안 줘도 돼요. 그 이런 것들도요. 추워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이거 좀 보세요. 이거 페어리스타 1일초. 너무 추우니까 잎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하루아침에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요건 살아 있잖아요. 이렇게 살아 있으면 내년 봄에 요것도 싹 단정하게 해주면 요런 데 나무에서 솔솔솔솔 또 나옵니다요. 요런 것들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뿌리만 안 얼면 돼요. 아까 익소라처럼 그렇게 완전히 추위에 약한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은 뭐 어쩔 수가 없죠. 아이고, 요번 추위에 또 이렇게 갑니다. 저도.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 이거 궁금하실 텐데요. 이거 아메리칸 블루. 잎이 다 이렇게 마르고 있죠. 추우면 이래요. 얘는 10도 이상 돼야 돼요. 이쪽에가 좀 추워가지고 올해는 저런 현상을 보이는데요. 춥거나 물을 말리기나 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안에는 보시면 괜찮죠. 이렇게. 이런 상태야 되지 전체적으로 다 마르면 죽는 거예요. 물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물을 말려도 저런 현상이 나요. 작년에 제가 저랬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행인에다 키워가지고요. 여기 난로 위에 있죠. 상부. 요런 데서 키웠었어요. 저거를. 이런 쪽에다. 그래가지고서 겨울에도 계속 꽃이 피었답니다. 근데 올해는 저쪽에 지금 있잖아요. 추워서 저렇게 모습이 저렇게 돼 있습니다. 뒤에만 나는요. 꽃대가 올라오고 있어요. 요렇게. 보이시나요? 굉장히 요것도 햇볕도 좋아한다고 해가지고 추위도 타고 한대요. 그래서 저쪽에 있다가요, 여기 난로 있는 도로 이렇게 해서 바로 난로 위로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 다음에 이거 석곡 천사도요. 너무 예쁘죠? 아유, 저 혼자 보기엔 아깝습니다. 이렇게요. 난로가 가깝게 있으니까요, 이 수태가 굉장히 빨리 말라요. 그래가지고서 스프레이를 거의 매일 해두다시피 해요. 이게 너무 많이 이렇게 수태를 하지 마세요. 이런 분도 계셨는데, 난로 가깝게 있으니까 이게요, 일주일 물을 안 주면 바짝 막 부서져요. 그래서 한 매일 같이 그냥 여기에다가 스프레이를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건조가 빨리 되는 거죠. 자, 요렇게 또 요거, 초연초. 아이고, 추워가지고 꽃이 피다가요, 이렇게 말라버려요. 꽃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다 갖다 놨어요. 그래서 추위 타서 바로 가깝게요. 그 저기 그 하우스 저 베란다에
난로를 키실 수가 없잖아요. 난방비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거실 창을 추운 날은 많이 열어놓으세요. 그리고 바깥에 좀 뽁뽁이도 좀 붙이시고 유리창에 뽁뽁이 붙이면 확실히 효과 있어요. 그래서 집에 온도 난방을 조금 좀 높게 돌리시면서 거실 창을 밤에 잘 때는 거실에 안 있으니까 추위 별로 모르시잖아요. 안에 침실에 가서 주무시니까 유리창, 거실 창을 좀 많이 열어놓고 그렇게 하고서 온도를 한번 맞춰보세요. 저도 예전에 아파트에 살 때는 그렇게 해서 맞췄어요. 자, 이렇게 해서 했는데 어제 그 토동이 다육에서 그 나눔 하신 분들도 많이 오셔가지고 저도 잠깐 늦게 참석을 했었는데요. 당첨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크리스마스라 저도 오늘 이제 1시쯤 점심 약속이 있어서 딸하고 아들하고 이렇게 점심 먹으러 나가려고 합니다. 뉴질랜드 앵추 파칠거리인데 정말 예쁘게 피고 있죠. 자, 요거는 석곡 홍매예요. 그래서 오늘도 간단히 한번 영상 하우스 저거 해서 한번 찍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메리 크리스마스 되시기 바랄게요. 감사합니다.